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수초원 병원입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무릎 통증 많이 유명한 병이죠. 무릎 슬개 건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슬개 건염은요, 건에 생기는 염증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무릎에 있는 슬개 건염입니다. 슬개 건염은요, 슬개골 힘줄염이라고 하죠. 슬개골의 힘줄의 염증이다. 영어로는요, 유식하게 파텔라 텐디나이티스. 다른 말로는 점프스 이라고 하는데요. 점프의 무릎입니다. 많이 점프를 하면서 슬개근에 부하가 증가되니까 염증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서 점프스 이라고 합니다. 대퇴사두근의 과사용으로요. 슬개근에 미세 파열 및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이거 우리 아킬레스 건염이랑 좀 비슷하죠. 종아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서 아킬레스건에 미세 파열이 생긴다고 했는데 똑같아요. 모든 건염은 이런 과사용과 미세 파열이 처음에 먼저 생기는 거죠. 그 이후에 염증이 생기고요. 무릎 전반부에 통증 및 기능 저하가 생겨서 운동선수에 매우 흔한 질환인데요. 요거 자세히 좀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입니다. 슬개골이 있고 슬개건염은 슬개골 밑에는 힘줄이죠. 슬개건에 생기는 염증을 슬개건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눌러보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요. 무릎 슬개골을 주위로 위가 아픈지 밑에가 아픈지 또 여기 바깥쪽이 아픈지 안쪽이 아픈지 한번 손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또는 한번 느껴보시면 어디가 아픈지 알수 있고 내가 슬개근염이 있다 그러면은 아 여기가 안 좋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내부적 원인인데요. 내부적 원인은 과도한 운동 및 훈련입니다. 역시 운동선수가 많이 생기니까요. 많이 뛰고 훈련을 많이 하면 생기고 또 잘못된 운동 방법 너무 과도하게 안 좋은 거죠. 갑작스러운 운동, 갑자기 쉬다가 갑자기 운동을 한다든지 훈련 방법의 변화라든지 딱딱한 지면에서 반복적인 훈련, 반복된 점프니 달리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부하가 슬개근에 가해져서 미세 파열 및 염증이 생깁니다. 뭐 기억하세요. 미세 파열 및 염증이요. 이렇게 이 여자분 이렇게 점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해서 안 아프면 괜찮지만 이거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앞쪽이 아프겠죠.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다 보면 여기 앞에 뾰족한에 슬개골 밑에 염증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내부적 원인인데요. 대퇴사두근의 갑작스러운 수축입니다. 이게 뭐 기전이죠. 대퇴사두근이 갑작스러운 수축, 갑작스럽게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근육이 떨어지는 경우죠. 너무 운동을 안 하거나 너무 공부를 오래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너무 많이 쉬었다든지 뭐 다른 데뭐 수술을 받았다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대퇴사두근의 갑작스러운 수축이 근육량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근육약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유연성이 또 부족해지기도 해요. 스트레칭을 하나도 안 하는 거죠. 나는 운동도 안 하고 집에 사무실만 왔다 갔다 해요. 출근만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연성이 부족해지겠죠. 앉아만 있으니까 근육은 빠지고 햄스트링 짧아지고 유연성이 부족해지면서 생기게 되겠죠. 너무 유연함도 생기기도 해요. 다리가 또 휘어진 경우도 생깁니다. 오다리, 엑스다리, 과신전 이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너무 뻣뻣해도 생기고 너무 많이 늘어나도 생긴다. 다리 변형이 생기도 생긴다라는 것이 우리가 슬개 건염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증상인데요. 슬개골 하단부의 복소 통증이죠.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압통도 느껴지고요. 부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무릎 앞쪽이 좀 부었어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계단 내려갈 때 가장 아파요. 올라갈 땐 괜찮은데 내려갈 때 아파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점프 시 통증. 점프하면 아픈데 일반인들은 점프를 잘안 하니까 잘 모르죠. 계단 내려갈 때 통증 인후를 우리가 있다는 걸 가장 잘 기억하면 되겠어요. 오래 구부리면 또 아프다 그래요. 오래 구부리면 영화를 볼때 오래 보니까 무릎이 아파요. 또는 오래 구부려서 공부를 하니까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버스를 오래 타도 아프다 그래요. 분류를 해볼까요? 1단계, 2단계, 3,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1단계는요. 운동한 후에만 아파요. 축구를 하는데요. 축구하고 난 다음에 아프다 그래요. 갑자기 환자분들 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별로 다친 것도 없었는데 왠지 이상하게 축구나 족구 농구 한 다음에 운동하고 아파졌어요. 집에 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2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심해지면 운동할 때도 아파요. 이제 축구 농구 할때 운동할 때 아파요. 하지만 일상생활은 괜찮다 그래요. 난뭐 일하고 공부하는 지장이 없는데 운동할 때 아파요 라고 해요. 이제 슬슬 이제 좀 불만족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1단계는 별로 운동하고 난 다음에 아프고 운동할 땐 괜찮으니까 잘 병원에 안 와요.
왜냐면 좀 아프니까 참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2단계 되면은 슬슬 짜증이 나요. 왜냐면 운동할 때 아프니까 제대로 운동을 못 하거든요. 짜증이 나서 이때 좀 많이 오시죠. 하지만 이때 되면 이제 많이 옵니다. 더 많이 옵니다. 왜냐면 활동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운동 중과 운동 후에도 아프고요. 당연히 일상생활에도 이제 뭐 아파요. 계단 내려갈 때 아프고 올라갈 때도 아프고 등등 여러 가지 다 아프다 그래요. 이때는 거의 다 병원에 오시는 상태겠죠. 4단계 완진 파열입니다. 이건 뭐 아주 그냥 찌어져서 수술해야 되는 것까지 너무 방치해서 안 좋아지는 경우죠. 대부분 뭐 이때 많이 오시죠. 4단계 되면 무조건 수술이니까요. 진단입니다. 앞통을 꼭꼭꼭 눌러보면 밑에가 아프고 엑스레이 찍어서요. 감별 진단해야 될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스구시, 오스구슐라트 디지라죠. 요거예요. 여기에 청소년기에 이게 뼈조각이 생기는 거고요. 나이 들어서도 이 뼈조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너무 뼈조각인 경우도 있어요. 앞에가 뼈조각은 없지만 툭 튀어 있는 경우는 오스구시 병이다. 성장기 때 생기는 병이었어요. 아, 또 이런 것도 신딩 라센 요한슨 병. 요거는 여기 이뼈 슬개골 밑에 여기 뼈가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거. 또 이게 힘줄이 굵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뼈조각이 떨어 운동선수 많이 생깁니다. 역시 뼈조각이 약간 떨어진다. 이런 병을 감별 진단하고 MRI를 찍어보면 되겠습니다. 진단이 앞통을 해보고 MRI 찍어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하얗게 염증이 생겨 있는 슬개의 관념이 전형적으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죠? 치료는 휴식을 취해야 되겠죠. 냉찜질을 해줘야 되고요. 뜨거우니까 물리치료 한 번씩 하면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도 안 되면 마사지를 손으로 많이 해주거나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좀 받으세요. 약도 드시고요. 이것저것 안 되면 체외충격파 맞고 주사치료까지 해서 어쨌든 보존적 치료로 우리가 좋아지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성으로 슬개의 근염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안 좋아요. 유병기간이 길수록 슬개의 근염은 안 좋은데요. 그래서 무릎이 좀 아프면요.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아요. 몇 개월, 몇년 지나서 가게 되면 벌써 만성으로 가서 이거 안 좋아요. 빨리 치료가 잘안 된다 그러죠. 만성근염이 진행되지 않도록 병의 초기에 빨리 치료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수술을 하긴 하는데요. 뭐 슬개근이 완전 파열됐을 때,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을 때 하는데요. 잘 하진 않죠. 슬개근염을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습니다. 예방이 중요하겠죠. 갑작스럽게 운동맥 활동량이 늘지 않도록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뭐한 1kg를 걸었다 하면은 오늘은 1.1kg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겠죠. 점진적인 운동량을 증가를 시켜서 근력 강화를 많이 해주면 좋아요. 대퇴사두근이라든지 코어 근육이 많이 강화되면 든든하게 받쳐주니까 앞쪽에서 슬개관의 부하가 적게 걸리겠죠. 당연히 근육은 많으면 좋죠. 스트레칭도 많이 해줘야 되겠죠. 대퇴사두근이라든지 햄스트링이 쭉쭉쭉쭉 늘어나줘야 슬개근의 부하가 안 생겨서 미세 파열이 안 생기겠죠. 뻣뻣하면은 슬개근의 미세 파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뭐죠? 근육 강화와 스트레칭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농구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슬개골 밑에 슬개근육이 많이 생겨요. 특히나 점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슬개근육이 생겼다 그러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잘 하시고요. 또 근육 강화와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다시 또 슬개근염이 양측성으로 많이 생기는데요. 양쪽 무릎에 잘 생기지 않도록 꼭 치료와 예방을 잘 하셔서 건강한 운동 복귀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선천병원 영상 많은 도움이 됐나요? 역시 세 가지죠.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해 주시고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